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부산교차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금요 경마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인사를 드렸는데, 자, 오늘 또 토요일 경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자, 새해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열렸는데 생각같이 그렇게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좀 더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 금요 경마에서 뭐 나름대로 또 이거 아쉽고 저거 아쉽고 그랬던 경주가 몇 개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뭐 과정이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오늘 토요 경마 무조건 여러분들과 함께 이기는 경마로 달려가겠다 라고 약속을 드리면서요, 자, 공지사항 간단하게 드리고 갑니다. 뭐 코로나 이전과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SMS, ARS 신청 방법, 가격 모두 이전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2월 26일 금요일 예상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한 주 쉬고 금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 올 부산 10개 경주가 열리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무조건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번호 올려놨습니다. 자, 요 뒤에다 올려놨으니까 하루 2만원 뭐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의전화는 조철 직통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입금하신 다음에는 입금자 성함을 조철의 핸드폰으로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의 문자 입금 신청 번호는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계좌번호가 신한은행 하진영이고요. 010-6529-0999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똑같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또 하나 여기 그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도 똑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특히 뭐 월정 신청하시거나 이러는 분들은 자, 이 새마을금고를 이용을 해주셔도 괜찮다. 두 개 다 신한은행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같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한구라 때려 먹을 경주 10개 경주 중에 딱 4개 골랐는데요. 3, 4, 6, 8 그 중에 6경주와 8경주 두 개는 메인 승부로 갖다 조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무조건 이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 그런 경마일이 되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유튜브 요 진검다리나 다른 거 보시기 전에, 또 보시고 난 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이런 거 영상 보시면 꼭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자,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철이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추천 경주 3, 4, 6, 8 그 중에 메인 승부 6경주와 8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가 10개 경주인데 인기 1위가 인정이 되는 경주는 한 서너 개 경주 정도 있습니다. 서너 개 경주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짭짤한 배당으로 노릴 경주가 대부분 분포가 돼 있는데, 아무튼 대가리가 있는 경주는 대가리 세워놓고 불안한 인기만 싹 잡아 꺾는 조철 스타일이죠. 구멍 널널하게 안 가고요.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여러분들이 베팅하기 좋은 실전 베팅 마번
함께하는 조철 스타일의 마법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도움을 드릴 마법으로 예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경주, 3경주 승부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유권 1400,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예, 국산 유권 1400입니다. 승부처는 찍어먹기 한 방으로 제대로 갖다 때려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외곽에 페로비체 기수의 13번 마, 밀리언 메이커라는 마필이 직전에 재검을 받고 나와서도 출주 공백이 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외곽을 돌고도 직선에서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장우성 마방의 페로비치 기수. 자, 부산으로 내려간 페로비치가 자, 이제는 자리를 다 잡았죠. 자기 기본 기승술도 뛰어나고 자, 이번 경주는 마필. 13번 밀리언 메이커라는 마필도 상대를 잘 만났기 때문에 뭐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외곽에서 감고 제대로 쌍승식 머리까지 올수 있는 조판을 만났다. 자, 13번 마 밀리언 메이커.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문제는 최저배당으로 가는 10번 마 영광의 특급입니다. 네,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8번 마 천마 하서 12번 마 매직 스텔스. 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10번 마 영광의 특급은 개인적으로 직전 경주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다. 천마서라는 마필은 조금 서둘렀고 매직 스텔스라는 마필은 안쪽에서 좀 기대면서 손해를 봤고 자, 이래저래 꼬였던 마필이 좀 있고요. 자, 안쪽에 신의 세력으로 2번 마 스타 오브 킹이라는 마필도 가능성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능검시에 보여준 거는 없는데 7번 마 승리 글로리라는 마필도 기습 선행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초반에 발주를 좀 늦게 끊어서 그렇지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자, 이래서 13번 마 밀리언 메이커가 대가리고요. 대길이 팔리는 10번 마 영광의 특급을 뒤로 돌려놓고 자, 13번 밀리언 메이커에 제대로 찍어먹기 한방 때려 먹으면서 기분 좋은 스타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3경주 첫 승부처. 어차피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지만, 자, 이 마판 넘버원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찍어 먹기 한 방, 짭짤한 배당, 여러분들이 돈질하기 좋은, 딱! 그 정도 배당으로 아마 형성이 될것 같은데요. 자, 대길이 팔리는 10번 마 영광의 특급을 뒤로 돌려놓고, 제대로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간다. 자,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3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찍어 먹기 한 방! 시원하게 한번 찍어 먹을 테니까. 자, 첫 승부처.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경주가 오늘 27일 토요 경마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3경주 찍어 먹은 거 가지고 4경주도 연타로 한구라 찍어 먹어야 되겠는데요. 자, 3경주는 대가리를 놓고 후차 찍어 먹기 한 방이었는데 자, 요거 4경주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그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으로 열리는 자, 오늘의 두 번째 조철의 승부처입니다. 요번 4경주는요. 아마도 인기 대가리가 예상이 됩니다. 1번마 투투 와일드싱이라는 마필 가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선행을 밀고 나갔는데 모준호 기수가 직선에 다 와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처음 뛰어보는 14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에 가실바까지 안장을 바꿨다. 거기에 1200으로 경주거리까지 줄였다. 모든 게 전부다. 자, 1번마 투투 와일드싱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고 있습니다. 니가 대가리다. 자, 덕분에 배당판에서 아마 인기 1위로 강대가리로 갈것 같은데요.
자, 이놈은요, 선행 경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야, 신의 마필인 3번마 원더풀 킹도 있고, 바로 옆에 2번마 정몬 파워도 있고, 자, 다음에 외곽에 14번마 마하 타이탄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빠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마 투투 와일드 싱, 안쪽에서 좌치 잘못하면 막혀서 고로시 당하면서 흙 맞고 버벅대는 수도 있겠다. 자, 최근 들어서 전부 외곽을 돌면서 뭐 모래 한 방울 안 맞아봤던 그런 마필인데, 자, 부담 중량 3.5로 올라갔고, 자, 1번 게이트인데 외곽에서 빠른 마필들이 감고 나왔을 때 이놈이 과연 뚫고 나올 수가 있겠느냐. 흙 맞고 뒤로 처지면 이게 부러질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인기 1위짜리 투투 와일드 싱이 대가리가 아니다. 거기에 인기 2위, 대길이 팔리는 2번마 정몬 파워도, 이거는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져갖고 나와야 됩니다. 둔탁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1월 15일 경주에, 자, 그래도 꾸역꾸역 밀고, 2차기 입상에 성공을 해서 아마 1번, 2번,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은데, 자, 요거 1번, 2번, 최저배당을 깰놈, 조철이 눈깔이 한 놈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자, 분명히 기본 잠재력이 1번, 2번에 비해서 세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1번과 2번이 게이트 조건과 전개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1번, 2번이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에 승부처로 골랐는데, 자, 요번 부산 4경주는요, 자, 조철의 아나짜리 대가리 놓고 가는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인기 1, 2위. 1번 투투와이드싱, 2번마 정문 파워. 자, 두 마리 다 대가리감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오픈 공개를 해놓고 들어가는 공개 승부처입니다. 자, 넘버4 4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구멍수단 세 구멍 정도면 딱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두 번째 승부처. 자, 예측권 열장 투투와일드싱 2번마 정문파워 두 놈을 깨러 가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조철의 대가리. 자,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자, 4경주 시원하게 연장으로 두 번째 승부처 갖다 꽂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돈 챙기는 일만 남으셨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이자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벤싼데 때리러 가는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600 별정 B형입니다. 자, 요거 인기마 접전으로 팔리고 있는 부산 6경주인데요. 1600입니다. 별정 B형이고요. 자, 이게 7번마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자, 7번마 크로노스가 직전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대가리 칠 만큼 기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가리가 또 팔리고 있는데, 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조철의 눈깔에는 7번마 크로노스가 이거 분명히 불안해 보이는 조판이다. 첫 번째로 부담 중량도 57kg로 납땡이가 너무 무거워 보이고, 직전 경주는 공백 이후에 나오면서 상대도 그렇게 센 놈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개가 잘 풀렸어요. 뭐 앞선 경합을 좀 하면서 앞에 말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주 전개가 나왔기 때문에 7번마 크로노스가 편하게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 전개였다. 조철이 복귀를 그렇게 봤고,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만큼 상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7번마 크로노스한테 맞짱을 한번 까자 라고 생각하면서 나온 그런 마필들이 두세 마리가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부담 중량 57kg에
자, 19조 김영간 마방이 예전 같지 않죠. 자, 7번 마 크로노스를 이번 경주는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스에 상승식, 복승식까지 노릴 대가리가 하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예측권 20장 메인승부로 한방 때리는데요. 자, 오늘 메인승부 제가 딱두개 골랐죠. 6경주하고 8경주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이고 6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요번에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뭐 선행, 선입 다 가능한, 선취비 가능한 각질이 좋은 그런 마필이고, 자, 등짝도 마음에 드는 기수가 딱 앉았습니다. 배당도 짭짜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액면상 보여준 거대로는 7번 마 크로노스가 대가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판이지만, 자, 요번 6경주 7번 마 크로노스, 자, 니가 인기 대가리 팔리냐? 너희들 뒤졌다. 자, 너희들 뒤졌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무조건 한구라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 6경주. 조철과 함께 한배 타고 무조건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뭐, 긴 말이 뭐가 필요해요? 먹는 놈이 장땡입니다. 7번 마 크로노스. 배당판에서 인기 1위. 뭐, 다른 친구들이 다 인기 1위로 울부짖는 추천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7번 마 크로노스가 대가리가 팔리겠지만 조철이 눈깔이 믿고 간다. 자, 7번 마 크로노스 이길 놈 분명히 조철이 한 마리 골라놨으니까. 자, 그놈을 놓고 자, 크로노스가 들어오면 뭐 본전만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가 들어오면 본전만 하는 거고. 자, 크로노스가 빠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한 방에 예측권 20장 벤싼데 시원하게 갖다 때려먹는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무조건 시원하게 적중으로 상한가 한방 날라갈 테니까. 자, 6경주 최대 승부처. 자, 조철과 함께 무조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6경주 자신 있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골 하시자고요. 6경주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이자 마지막 승부처. 자, 오늘 10개 승부처 중에 3, 4, 6, 8, 4개인데요. 자, 그 중에 마지막 승부처 8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에 1400 핸디캡입니다. 자, 혼합 3군에 1400 핸디캡. 연령 오픈이고요. 자, 이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눈딱 감고, 아, 이것도 조철하고 무조건 한배 타야 됩니다. 어차피 조철의 문자를 신청하시거나 조철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오늘 제주 경마에서 조철이 좀 찌부둥했는데요. 뭐 이틀 연속 쪽팔리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조철이가 또 체면이 있지. 오늘 토요 경마는 또 이빨 아득아득 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활짝 웃으면서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예상으로 할 자신이 있으니까 조철 믿고 조철하고 한구라 한번 하시자고요.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 혼합 3군에 1400 핸디캡. 자, 요거 결론부터 뭐 오픈하고 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마 소닉 킹이지. 10번 마 금화 캐벌리죠. 1번, 10번. 자, 1번 마 소닉 킹이지가 유연명이 탔고, 3.5kg 감량이고, 3연속 입상이고. 자, 이번 경주 승군전을 맞았습니다. 자, 혼합 3군 승군전을 맞았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상금 한번더 먹고 올라왔죠. 자, 1번 마 소니 킹이지. 거기에 10번 마 금화 캐벌린데요. 2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19조 김영간 마방의 고가의 마필. 고가의 마필답게 연속 입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재검은 잘 바꿔 나왔는데, 페로비치가. 자, 1번 소니 킹이지.
10번 금화 캐벌리. 자, 요둘 중에 한 놈을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로 한방 들어간다. 메인 승부. 자, 그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 뒤에 제가 지금 조철에 찍어먹기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께 달라박스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뒤에 CG에는 찍어먹기가 날라다니냐? 도끼가 왜 날라다니냐? 달라박스 황금이 날라다녀야지. 자, 이번 경주는 조철의 달라박스는 원래 요 UCC에서 공개를 안 하는데 우리 징검다리 UCC를 또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는 가끔가다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한 번씩 해드려야 조철의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이 또 야식이 요번 거는 서비스 한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겠죠, 그죠? 자, 요번 8경주는요 결국은 1번 소닉 킹이지, 소닉 킹이지를 불안하게 보는 경주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예, 아마 1번 소닉 킹이지가 현장에서 대가리까지 팔릴 것 같은데, 경주 거리도 1,400으로 늘었고요. 이게 지금 혼합 4군에서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들보다는 훨씬 센 놈들을 만났습니다. 겁없이 지금 1번 게이트에 유현명이 탔고, 부담까지 내려갔고, 겁없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대가리로 팔리든지 말든지. 자, 우리 조철의 징검다리 UCC 팬분들은 다 이제 들으셨죠? 자, 그래서 제가 달러박스로 이제 여기다가 지금 다시 켜놨습니다.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대가리인지 아셨죠? 자, 그 대가리 그놈을 놓고, 어먼 놈 하나가 안 팔립니다. 그래서, 대끼리 팔리는 그놈에 붙여서 한방 때리는 게 아니고, 자, 10번 막 금화캐벌리에 붙여서, 멋진 놈 하나가 숨어 있는데, 뭐, 백파는 아니지만, 뭐, 1번 막 소닉 킹이지가 대가리 팔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당이 좋겠습니까? 야, 벌써부터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런 경주인데, 자, 긴말 필요 없다. 자,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자, 최대 승부처고요. 자, 한배 타고. 조철의 주특기, 자, 예측권 20장 또, 벤츠한대. 시원하게 날리러 갑니다. 벤츠한대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멋지게 적중해갖고, 한구라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 시비 거는 사람들은, 자, 요 뒤에 벤츠한대 걸어놓은 거 갖고 시비 걸죠? 저 새끼는 뻑하면 벤츠한대, 이김이 벤츠한대가 얼만데 맨날 벤츠한대 때리라 그래. 그런 돌대가리들은 조철의 예상을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자, 조철이 벤츠한대라고 왈왈대는 거는 그만큼 조철이 세게 노린다는 그런 의미지. 벤츠한대 살 값으로 맨날 베팅하라고 떠드냐. 이러고 시비 거는 돌대가리들이 경마해갖고 따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갖고 시비 걸면 안 되죠. 아, 저 새끼가 그만큼 이번 경주 자신 있게 한번 때리자는 의미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측권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측권 20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측권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자, 그거는 자기 분수에 맞춰서 내 능력이 닿는 한, 하루 종일의 어떤 승부처에서 좀 강하게 들어간다는 의미가 승부경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8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10번 마, 금화 캐벌리 놓고, 중배당에다 한 방, 완장으로 시원하게 갖다 갈긴다.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8경주, 메인 승부까지 예상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오늘 4개 승부처, 3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자, 요 4개 승부처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6경주하고 8경주. 두 개가 메인 승부처다. 자, 6경주하고 8경주. 자, 요두개 메인 승부처. 무조건 상한간방 때리고 나올 테니까요. 자, 3, 4, 6, 8. 메인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두개 경주 더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2월 27일 토요경마. 부산교차 10개 경주. 오늘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같이 공부를 좀 해봤고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요 방송 마치기 전에, 요 방송 다 보시면, 자, 유튜브 보시면서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자, 우리 멋쟁이 조철 스타일이죠. 적중도 이제 멋진 걸로 적중이 나올 겁니다. 자, 내일 토요 경마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